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벨모어 단지 세 번째 네. 집. 네, 저번에 모델홈 하나의 다른 스펙홈 또, 네, 또 하나의 오늘도 스펙홈. 네, 다른 스펙홈인데요. 플로어 플랜도 네. 다르고 네. 네, 전에 거는 이제 베이스먼이 없고 1, 2층에 3층 보너스층이 있었는데요. 네. 여기는 1, 2층 집인데 언피니시드 베이스먼이 있어요. 아, 그럼 우리 똑똑부동산은 개인적으로 3층에 있는 집이 좋아요? 아니면 지하실에 있는 집이 좋아요? 지하실에 있는 집이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3층까지 올라가는 거 힘들어서 싫어요, 저는. 2층도 있는데? 네. 어떠하지 보세요? 저도 그런 것 같네요, 보니까.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베이스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네, 손님마다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 베이스먼이 좀 무섭다 하시는 분들 계셨고요. 아. 네, 그리고 좀 이렇게 단단한 느낌이 없다고 베이스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어떤 분들은 꼭 베이스먼 있어야 된다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람마다 틀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층이 없고 베이스먼이 피니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리빙 에어리아만 해서 여기는 2600 스퀘어핏이에요 네. 네.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금 주방 앞에 보이는 주방부터 네. 다른 데에 비해서 이제 사이즈가 조금 작아서 그런지 캐비닛 숫자는 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이 보여요. 저한테는 많지 않아요. 네. 네. 그래도 충분하죠. 그렇죠. 네. 여기 스토브 하고 여기는 더블오븐이 아니라 이제 오븐이 하나네요. 거기랑 다르게 모델홈하고 네. 스펙홈하고 다르게 오븐이 하나고 마이크로웨이브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여기도 스테인리스네요. 제가 좋아하는 네. 네. 그리고 여기 팬트리. 그 옆에 뭐 하나 더 있네요. 네, 저도 그것도... 팬츄인 줄 알았거든요. 네. 코트 넣으시는. 아, 그냥. 네, 클라젯이에요. 지금. 코트나 다른 거 수납하실 수 있어요. 청소기도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키친에서 이쪽으로 보시면 썬룸이 있습니다. 있네요. 썬룸에 창문이 잘 빠져 있어가지고. 네. 밝다. 좋은 아침을 마셔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자주 하는 멘트. 네. 그렇죠? 그 이쪽은 이제 여기는 댁이 있어요. 2층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뒤에서는 2층이기 때문에 1층이어도 댁이 있어서 이제 야드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려가는 계단은 없지만 나중에 이사 오셔서 만약에 백야드로 내려가시고 싶으시면 HOA에서 펄밋을 받으시고 여기서 이제 계단을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뭐 펜스를 치셔도 되고 근데 그건 다 HOA에서 펌프를 받으시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썬룸 보셨는데 네. 이 플로어 플랜은 브렉퍼스트 에어리아가 없어요. 그렇네? 네, 그래서 굳이 안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다이닝이 가깝거나 아니면 아일랜드를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는 어쩔 때는 이제 브렉퍼스트 에어리아가 안 필요하시니까 맞아. 뭐 여기를 쓰셔도 되시고 아니면 그냥 이걸 사용하셔도 되세요. 네. 그래서 그거 여기 딱 함께 돼 있네. 네, 네. 뭐 다 스툴 놓을 수 있으니까요. 그거 하나 포인트 잡아드렸고요. 여기 리빙룸이에요. 네. 보통 여기에 브렉퍼스트 에어리아를 많이 놔뒀죠. 등 달고. 근데 그걸 빼고 여기를 넓게 뺐어요. 그래서 벽난로도 있고 창문 환하게 뺐습니다. 저기 뭘까요? 열어보면 되죠. 궁금하시면. 똑똑하고? 똑똑? 네.
여기는 네, 그냥 창고로 쓰실 수 있으세요. 뭐 언피니시 돼 있지만 들어오셔서 뭐 피니시 하고 이제 짐 넣으시는 분도 계시니까요.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저쪽에 호일 쪽에 또 보여드릴 게 있어요. 보세요. 여기에 풀바스룸이 있어요. 왜냐하면 1층에 방이 있거든요. 아, 이거? 네, 방이 있어서 풀베스가 들어가요. 여기 방입니다. 게스트룸이죠? 게스트룸이어서 네, 게스트룸 치고 클라젯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층에 아이에게 방을 줬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거 게스트룸에서도 아, 연결돼서 쓰실 수 있으세요. 네. 이제 사용하실 때 양쪽 문 다 잘 잠겼는지 네, 확인하시고 사용하세요. 네. 여기는 네, 차고예요. 중요한 남자분들이 꼭 보셔야 하는 차고. 아. 차고 투카 가라지입니다. 많은 댓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1층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여기에 다른 데와 다른 점은 이제 브렉퍼스트 에어리어가 없고, 그리고 이제 오피스 플렉스룸이죠. 오피스가 네, 없어요. 근데 사이즈가 조금 작아서. 그래서 1층은 방 하나 이렇게 돼 있고, 2층 보실게요. 네. 모델하우스도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같아요. 두 번째 스펙홈이 좀 컸고요. 그래서 뭐 킹베드 들어가고 충분히 스페이스는 충분한 것 같아요. 네. 더블 도어로 이제 마스터 베스룸. 여기도 이제 더블 베니티 들어가고요. 컵도 있고 결혼 다 했네요. 컵 있고 스탠드 샤워부스 있고요. 클라젯. 여기는 클라젯이 하나네요. 네. 아까 그거에 비해서 사이즈가 좀 작아서 그래요. 저거. 가격도 차이가 나요. 여기가 조금 더 착해요. 아. 여기는 80만 불대. 아, 진짜 20만 불이 차이나요? 네네네. 여기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다, 그러면. 네, 구조가 조금 익숙한 구조죠, 여기가. 네. 저희가 좀 많이 봐왔던. 네, 안방에서 나오시면 제가 좋아하는 네네 클라젯. 네. 이것저것 숨기는 공간. 네, 있고요. 이제 작은 방 보여드릴게요. 이게 작은 방. 작은 방 치고 되게 커요. 네. 크고, 화나고, 클라젯 있고, 여기는 이제 화장실. 화장실. 네, 따로 쓰는 건 우와, 아니고. 아, 좋다. 네, 방으로 연결되고 저쪽으로 연결해서 같이 쉐어할 수 있는 제겐젤 같은 화장실입니다. 베니티를 두 개 넣어서 좋아요. 쉐어할 네, 수 있게. 네. 이쪽으로 가시면요, 여기 세탁실이 있어요. 세탁실.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사이즈가 좀 작아서 그런지 싱크는 안 들어가 있네요. 세탁실에. 네. 그죠? 여기는 또 다른 작은 방입니다.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2층에 방이 4개였나? 네, 작은 방 3개하고 이제 큰 방 하나 있어서 작은 방 3개가 화장실 하나를 나눴어야 돼요. 그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네, 가격이 차이가 있으니까. 네. 많이 착한 건 아니지만 이 단지에서는 착하다는 거. 맞아. 정확한 가격을 말씀드릴게요. 정확한 가격이 86만 8천 입니다. 알겠습니다. 언피니시드 베이스만 있고요. 네. 네, 벨모어의 우리 가장 착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 집. 네. 잘 봤습니다. 지금 당장 클로징하고 이사 들어오실 수 있는 네, 스펙홈이고요. 네. 가격은 이 단지에서 좀 착한 편에 집에 들어오고. 저는 80만 불대입니다. 네. 방 5개, 화장실 3개고요. 3층이 없는 대신 이제 베이스먼이 돼 있지만 피니시는 안 돼 있어요. 네. 이사 들어오셔서 얼마든지 꾸미실 수 있으시니까 네, 좋으십니다. 그리고 네, 또 여러분 좋은 게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뭘까요? 정문에서 가까워요. 네네. 여기 단지가 여러분 여기 엄청 큰데 네,
정문에서 너무 가까워요, 여기가. 네, 저는 네. 그게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정문에서 가까운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깊숙이 들어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네, 네 여긴 정문에서 좀 가까워요. 네. 그리고 아까 저희 이렇게 막 다녀봐서 아셨지만 중간중간에 작은 이제 공원 이렇게 팍 걸어 다닐 네, 수 있는 데가 너무 잘 돼 있죠. 맞아요. 단지가 너무 커서 그냥 다른 공원에 안 가셔도 이 안에서도 산책이 너무 충분하시고 이제 피트니스도 있고 수영장도 너무 잘 돼 있어서 이제 그 보통 행사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H.O.에서 무슨 때마다 아이들 불러서 네. 이런 이벤트 같은 것도 하는 것 같고 너무 좋은 단지 그리고 로케이션도 좋고 네. 놀스뷰 하이스쿨, 윌슨 크릭 일레벤트리 스쿨 네. 네, 너무 좋으니까 네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